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촉배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와 기러기 악화 등 가정문제 해결,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국제학교 설립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교 교육 현장에 시장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하여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 주권이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입법 예고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주 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글로벌 교육현장의 여건 마련을 통한 국부유출 방지와 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 개정안은 외화유출과 공교육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당시 목적과 약속을 잊지 말고 제주 국제학교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둘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정책을 즉각 해결하라.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교 교육 현장의 시장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하여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 주권의 악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교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익잉여금은 제주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국제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국제학교가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제주 지역의 교육시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면 제주도에 재투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안에 대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부동의하였다. 민주주의 모든 정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원의 52%에 머물고 있고 학교마다 수백억 원의 적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입법 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강경식 의원의 28명 서명위원 1동,